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요즘 제가 캠핑에 좀 빠져가지고 매 주말마다 캠핑장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겠네요. 예, 그쯤에서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캠핑장에 좀 자그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캠핑을 오셨던 분이 캠핑장 내에서 흡연을 하셨고 텐트 내에서도 흡연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캠생아인 저는 선배님들이 생각하시는 캠핑 매너가 어떤 건지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캠핑 카페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캠핑을 하신 동안 가장 진상이었던 캠퍼하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매너 타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제가 자주 들어가는 캠핑 카페에 들어왔고요. 이제 캠핑 카페에다 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생활 중 가장 진상인 캠퍼와 매너 타임에 대한 의견을 꺼자 합니다. 영상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캠핑 카페에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아니 내일 봬요. 어저께 제가 글을 쓰고 갔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댓글이 19개나 달렸네요. 하나씩 뭐 의견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캠퍼. 매너 타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지르는 아이들과 제재하지 않는 부모님들. 최악! 아, 이거는 저도 좀 뜨끔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한참 소리를 지르고 뛰어놀 그런 시기라서 물론 눈에 보이면 제재를 하긴 하지만 멀리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매너 타임은 각자 다르겠지만 캠핑 이퀄 힐링인데 오후 10시 이후에 매너가 아닌가 싶어요. 뭐 늦은 밤 술 퍼먹고 좀 과격하십니다. 술 퍼먹고 떠드는 주제에 뭐라고 지랄하는 인간들. 10시 이후부터는 소곤소곤 11시부터는 자면 좋겠습니다. 뭐 제 생각임 2, 3시까지 떠드는 어른들. 매너 타임은 한 12시까지는 이해돼요. 노래방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 이런 분들도 있나요? 아무리 늦어도 11시 이후에는 조용조용. 사이트에서 담배 피고 애들 안 부는 부모들? 아, 이거는 정말 최악인 것 같은데요? 사이트에서 담배를 피신다? 아, 제가 있었던 그 캠핑장에서도 있었던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네. 이해가 안 돼요. 또 있네요. 12시까지 마이크에 기타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하, 정말 미쳐버리는 줄. 저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어린애 혼자 놀게 풀어놓고 관심도 없는 부모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캠핑장 가면은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그 통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아, 여기 다른 의견. 텐트 줄 밟고 사이트 지나다니면서 정도를 넘어선 노랫소리와 기차 화통 삶아먹는 목소리로 쩌렁쩌렁한 사람들이요. 아, 여기 이분 정말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사이트 내 타프할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담배 안 피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각 캠핑장마다 아마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그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웃기구나. 뭐니뭐니 해도 주위 사이트에 주위에도 욕지거리로 새벽 1시까지 술 처먹다 지들끼리 싸움 나서 주변 사이트 애나 어른이나 다 깨운 진상 잊지 못할 듯해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자제해야죠. 이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매너 타임 대한 생각은 통상적인 1박 캠핑에 일찍 자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맞죠? 예.
다들 삶의 방식이 틀리니 일반적인 소소한 데는 새벽 일에도 이해하는 편이고요. 취침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건 반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여기 제가 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정말 이분은 성인군자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흡연만 알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시끄러워도 내 사이트 침범해도 그러려니 해요. 코 고는 소리 잠못 들어도 옆 사이트 싸움판도 아이들이 서로 친해져 우리 텐트 신발 신고 침범하는 것도 밤새 시끌벅적한 것도 그런 게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서 크게 거슬리는 건 없어요. 조용한 이웃 만나면 그런 분위기에 맞추고 시끄러운 이웃 만나면 그것 또한 경험이고 저의 캠핑 철학은 그렇습니다.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캠핑을 한다면 좀더 여유롭고 즐거운 그런 캠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캠핑의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즐겁게 캠핑합시다. 이상 하이아빠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